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독특하게도 바로 까치 함께하고 있는 까치 유튜버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 까치는 일명 터세라고 불리죠. 자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 들어오는 먹이라든지 또는 천적이 들어오면 내쫓는 그런 까치가 사연이 있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집에 왔습니다. 까치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무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들어가 볼게요. 유튜버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 다 계시네요. 오 진짜 까치가 바로 있네. 일로 와. 오 와 여러분, 제가 그 길가에서 보던 그 까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진짜 처음입니다. 이 까붕이잖아요 이름이. 네.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이 까붕이는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한 5월 작년? 22년 5월쯤이었는데 제가 좀 잠이 안 와서 밖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산책하다가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검은색 칼뭉치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보는데 동물 같은 거죠. 새인데 전 솔직히 그때 까치인지는 몰랐어요. 그때 상태가 뭐 거의 사실 눈에 이제 힘이 없었고 다리 다친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라도 데려갔는데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일단 데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다음날 바로 동물병원을 데려가서 네, 병원만 해도 한 세네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세네 군데요? 네네. 네. 갔을 때 이제 조류 전문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상태 보시고서는 살릴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고. 아 처음 수의사님이 네. 또. 네, 의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이틀 뒤였나? 언제 연락했지? 처음 갔던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일단은 맡기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뭐 아무래도 유해 조류다 보니까 네. 잠이 안 오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든 얘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보지. 다리가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구부러져 있어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은 이쪽도 이 가운데 발가락이 이게 지금 안 움직입니다. 아 지금 누구한테 공격?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예요. 공격 당했었나 보다. 그 되게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해서 진짜 살렸네요 이 친구를. 일단은 살고 있다는 게 제일 네, 기쁜 일이고. 그렇죠. 네, 이 다리로 야생에서는 정말 네. 곤란할 것 같아서. 그렇죠. 얘네들은 네. 그 경쟁 엄청 심한 걸로 알아서. 그 예전에 그 앵무새 이렇게 산책시키는 컨텐츠 하는데 까치들도 서로 까치들끼리 서로 싸우고 엄청 아 근데 아버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최초로 구조해 오셔서. 그러면 어머님이 보셨을 때 까치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아 까치가 제일 좋아하는. 까붕이가 제일 좋아하는? 가족은? 네. 까붕이. 아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까붕이한테 까붕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봐. 까붕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엄마 사람이나 새나 대답하기 곤란해. 곤란한 건가. 여러분들 지금 까붕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개인기 같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까붕이의 개인기를 한번 볼 겁니다. 아 똥 싸는 건가 개인기가? 그냥 나들 까붕이가 뜯어줄 수 있어? 까붕이가 뜯어줄래? 말을 알아듣네요. 여기 까붕아 여기로 뛰면 돼? 왠지 우리 까붕이 자타라줘야겠다. 와 여러분 보셨어요? 이거 잘했다고. 잘했다, 네. 잘했어요. 와 이거 라벨질을 뗐네? 오우야 신기해라. 우선은 첫 번째 개인기 라벨질 까기 성공했고요.
와 근데 여러분들 이 가까이서 봤더니 너무 이쁜데요 색깔이? 꼬리에 약간 청록색 있고 옆 날개에 약간 푸른 색깔이라 해야 되나? 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개인기인데 아유 까봉아 삼촌 좀 심심하다 까봉아 좀 TV 좀 켜줄래? 아유 까봉아 TV 좀 켜라 좀 아따 아 빨리 켜 심심해 삼촌 아 채널 안 돌리냐? 삼촌 이거 안 보는 거야 아 이거 보라고? 자 여러분들 성공 두 번째는 까봉이가 TV 켜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리모컨 이거를 쪽쪽 이렇게 쪼는 걸 어떻게 하죠 얘가? 까봉아 왜 이렇게 잘했어? 이거 훈련 시키신 건가요? 아니 까봉이가 네. 저희 하는 거 보고서 어느 날 한번 시켜봤어요 아 따라한 거예요? 네 한번 저희 딸이 까봉아 TV 켜줘 하고 시켜봤는데 까봉이가 네.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TV를 쳐다보더라고요 켜졌는지 딱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 누르고 딱 네. 켜졌는지? 네. 그리고 까봉이가 방금도 TV가 켜지니까 날아갔잖아요 TV가 켜진 거 살짝 무서워 아 그래요 자기가 켜고도 네 켜고 아. 도망가요 그래서 확인을 아. 하고 도망가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 야 저번에 TV 꺼달라고 하던가 그걸 꺼주기 위해서 한번 그때 해볼까? 까봉아 너 TV 끌 수 있어? 까봉아 이걸로 TV 꺼줄래? 대박 아이고 까봉아 고마워 까봉이 때문에 오늘 재밌게 보다가 간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개인기인데요 세 번째 개인기는 뭐예요 혹시? 까봉이가 돈을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돈인지 까봉이가 이제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아 이거 봐봐 까봉아 자 어떤 게 더 좋은지 까봉이 골라봐 어야 와 생각 안 하네요 그냥 바로 가져가네요 제가 저번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가르쳐줬어요 까봉아 그거 빨리 아빠 갖다 줘 아빠 갖다 줘 근데 안 돌려줘요 두 번째 아 이번에는 5만 원도 한번 넣어서 5만 원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아 5만 원 골라서 삼촌 갖다 줘라 까봉아 삼촌 줘야 된다 우와! 까봉아 삼촌 줘 삼촌 줘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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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봉아 삼촌 삼촌 줘 삼촌 치킨 시켜 먹게 엄마 주세요 엄마 빨리 아, 삼촌한테 줘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까봉이 진짜 아빠 사랑 진짜 변함없네 근데 까봉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제 생각으론 네. 22년 3월이나 4월쯤 부화하지 않았을까. 아 그때 만나셨을 때 아기라고 하셨죠? 네 그때 이제 막 털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와서 완전 빨간 상태가 아니라 털이 올라와서 정말 유조인 상태. 이 까봉이 그거 그죠? 까봉이. 아 네. 맘마랑 방금 여기서 까봉이가 물을 먹었는데 아 되게 귀엽게 잘 돼 있다 이거. 아 여기는 그 사료랑 모이 이런 거 같고 여기는 건조미로 네 자주 보던 거다 아 자주 보던 거다 네 건조미로 오 여러분 지금 목욕물 받는 거예요 목욕물 까봉이 목욕시키기 와 우리 목욕하자 이게 온 가족분들이 이게 까봉이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는 까봉이가 알아요 까봉아 샤워하자 목욕하잔가? 까봉아 언니가 따뜻한 물 받아왔어 까봉아 이거 봐 까봉아 여기서 목욕할까? 까봉이 지금 밖에를 그냥 구경하고 있네요 보통 앵무새들이나 막 참새 막 이런 애들도 물 가가지고 막 목욕하는 거 봤는데 까치 목욕하는 거는 처음 보겠네요 여러분 까봉이 물 온도가 별로야? 언니가 얼음 넣어줄게 설마 얼음 넣는다고 설마 씻을까요?
근데 얼음을 넣으니까 확실히 반응을 더 보이네요. 여러분, 까붕이가 얼음을 먹고 있어요. 갖고 노는구나 하시면서. 아이고 까붕아, 오늘 지지하다 지지해. 오늘 안 씻었지? 빨리 씻어. 알았어. 아, 이렇게 물을 뿌리고 약간 말리는, 머리 말리듯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까붕이가 지금 샤워하고 꽃단장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개인기를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다 성공해가지고 오늘 유튜브 찍는 걸 아는 건가? 역시 너 까치 유튜버다. 까붕이가 부모님이 좋은가 봐요. 까붕아 혹시 여자니? 남자니? 부리니? 혹시 부리니? 커피도 먹냐 혹시? 할 때는 너 이거 아 뺏어가요? 네. 안 돼. 삼촌 거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뺏겼어. 따님 목소리대로 해볼게요. 까붕아, 이거 뺏어가봐. 놀리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까붕아, 이거 뺏어가. 야. 아, 너 지금 혼동 왔지? 야, 진짜 가져간다. 자, 하나의 또 개인기가 있다고 해요. 자, 네가 이거 한번 빼봐. 오, 뭐야? 와, 정확하게. 여러분 보셨어요? 까붕이가 그냥 힘있게 빡 눌러서 뺐어요. 영리하고 착하고 재밌고. 여러분 근데 까붕이 정면으로 지금 처음 보는데 와, 눈이 너무 이쁘고요. 다정다감하고 이제 귀도 파주네요 여러분. 혓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까붕이 혓바닥 되게 신기하다고 해가지고. 아,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 입안에 이게 있는 거야? 입천장이잖아요. 네네. 오. 처음에 이거 뭐지?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 생각에 이렇게 먹이를 넘길 때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움직여서 혹시 약간 그 약간 장처럼 눈털처럼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 옆에서 귀엽네. 아, 귀엽죠?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귀여워요. 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까붕이에 대해서 엄청 개인기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재밌게 봤는데, 혹시 까붕이 또 이렇게 뭐 준비하고 계신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제가 네. 유튜브에 그 까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해외에 보니까 말하는 까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까붕이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요새 좀 쉬운 거부터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 소리 멍멍 이런 거. 오, 진짜요? 네. 까붕아 한번 따라해볼까? 멍! 멍! 아, 지금 한 거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다시 한 번? 아, 지금 해, 한 거 같아요. 편집자님, 빨리 효과음으로 멍멍 넣어주세요. 멍! 멍! 아이고, 잘하네, 우리 까붕이. 지금 나름 한 거 같은데요? 맞죠, 맞죠?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까붕이, 우리 미루지마 유튜버 채널 운영하시는 곳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봤는데 개인기도 너무 잘하고 여기서 이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와, 이 분리수거장에서 추가가던 그 아기까치를 구조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제 보살피고 가족처럼 함께 한다는 자체도 신기한데, 와, 이 까붕이가 개인기가 정말 많고 말도 잘 듣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신기했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까붕이 만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